자, 곧바로 이어서 여자 중학교 3학년으로 넘어갑니다. 3명의 선수가 결승 무대에 올라왔는데요. 자, 먼저 3레인 칠곡 북삼중학교의 권나윤 선수입니다. 4레인은 구미 진평중학교 양지민. 그리고 5레인 포항 제철중학교 이서화 선수입니다. 자, 여자 중학교 3학년부 결승 경기. 이름을 보아서는 3레인의 칠곡 북삼중학교 권나윤 선수가 전국 무대에서 결승에서 많이 올라와 있었죠. 네. 지금 유니폼에 칠곡을 대표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글씨를 써서 붙여놓고 있고요. 칠곡 북삼중학교는 육상의 아주 명문 학교예요. 네. 지금 뭐 올해 전국체전에서 7점 경기에서 금메달 딴 김수지 선수도 북삼중학교 출신이고요. 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3레인의 권나윤 선수가 치고 나오고 있고 5레인의 이서화 선수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권나윤 선수가 좋은 페이스로 결승 무대에 가장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권나윤, 이서화, 양지민 순서로 이번 결승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칠곡 북삼중학교의 권나윤 역시 뭐 전국 무대에서도 모습을 보이는 선수답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북삼중학교가 하나도 거르지 않고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어요. 네. 북삼중학교 지도자 선생님이 아주 열심히 일하는 그런 증거가 나오는 거죠. 증명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중학교에서 마지막 무대 권나윤 선수가 가장 빠르게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고요.